먹어서 오는 거야. 그래야 돼. 잘 생겨. 잠깐. 지금 시간은 7시 38분이야. 아침 식사가 맨날 스벅이네. 슬슬 지겨워진다. 너 그럼 바로 자고? 또 뭐 했어? 바로 잤어. 근데 어저께 편집을 내가 생각해보니까 편집을 오늘 어저께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어제 걸 지금 들고 있어. 편집을 하나도 안 된 채로.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날 찍고 그날 편집해서 자기 전에 올리고 이렇게 자는 시스템인데 오늘 하루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할 거야. 조시가 됐어. 뭐라고? 조시가 됐어. 좌회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좆됐어. 여기는 절해야 돼. 첫 번째 기름입니다. 오늘 세 번 정도 넣어야 돼. 진짜 않나? 체다 에그 샌드위치. 더블 스모크 베이컨 체다 에그 샌드위치. 도착 7시 44분. 1285km 11시간. 계좌. 계좌. 오늘도 계좌. 안전하게 계좌. 바이바이 덴버. 덴버 잘 있어. 다시는 올 일은 없을 거야. 올 일이 설마 있겠어? 아세요? 안 올 것 같아 앞으로. 올 일은 없을 것 같아. 진행시켜. 지금부터 진행시켜. 내 운전하는 게 답답하다는 소리야? 아니 너무 세. 아 너무 빨라? 내가 좀 밟는 편이야? 형은 극가속을 존나 하는 편이야. 안 해. 이게 차가 그래서 그렇다니까. 알겠지. 그래도 약간 RPM 많이 쓰고. 아니 이게 차가 그래. 나는 네 운전 스타일 존나 마음에 드는데. 딱 내가 그러니까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네가 그걸 하고 있어. 내가 운전을 존나 잘하는 거야, 둘 다. 그런 거야. 그런 거야. 휴게소가 아니고 그냥 이런 데 막 들어와가지고 그냥 제가 로비에 있는 화장실 쓴 게 좀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Hi. Actually, can I use the bathroom real quick? Okay, thank you. 미국은 휴게소가 이렇게 딱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서 마을로 가야 됩니다. 근데 마을이 딱 휴게소 마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휴게소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휴게소 마을은 아니고 그냥 마을이었는데 이제 그냥 모텔로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부탁했어. 시원해. 진행시켜. 조절 잘합시다. 와 좋아. 사막이다 이제. 갑자기 사막 됐어. 추월 할 거야? 가야지. 할 거야? 가야지. 가야 된다고. 갈 길이 얼마나 먼데 우리가. 길막이 좀 오지긴 한다. 와 멋있다 해. 라이더들 할배들이네. 아 그러네. 지금 시간 11시 14분 첫 번째 운전자 교대입니다. 여기서 가스 넣고 화장실 가고 300km 했지? 한 350km 정도 왔어. 할만해 350km. 오케이. 아직까지 괜찮아. 나쁘지 않아. 신발 좀 벗고 건방지고 편안하게 있어도 돼? 어. 좀 쉬어. 전혀. 좋아. 근데 형이 운전해 보면 알 거야. 여기 운전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 맞아. 아예 편해 그냥. 우리가 여기가 중요한 데네. 여기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알버커키고 노란 길이 아니야 이제. 여기도 다 국도네 그냥. 여기 기름 넣기 잘했네. 그러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 주유소가. 계좌. 계좌. 또 계좌. 맨날 계좌.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아. 아 진짜 운전이 편해. 아직까지 괜찮은 없어. 것 같아. 거기 가면서 계속 눈 호강이 아니고 안구 정화가 아니고 안구 충격이야. 아, 안구의 충격이야. 그러니까. 조용하다 순간적으로.
콧구멍 존나 뚫려. 이거 마이크가 위에 닿으면 틱틱틱틱. 지금 현재 1시 27분이고요? 아니요. 아, 2시 27분. 아, 이게 아 맞네. 시차가 여기가, 변했어. 우리가 텍사스입니다. 텍사스로 들어오니까 또 그 시간 경계선에 또 이제 1시간 플러스가 추가가 이 핸드폰 시계로는 2시 27분. 뉴욕까지는 한 번 더 시간이 한 번 더 바뀔 것 같고요. 지금 길이 너무 편해서 좀 중간 얘기 말씀드리면 길이 너무 편하고 길이 어떠냐면 그냥 산도 없고요. 그냥 일직선 길에 아무것도 없고 곡선도 별로 없고 차도 없고 그래서 그냥 크루즈 놓고 핸들에 거의 자율주행하듯이 지금 갈 수 있습니다. 운전이 너무 편해요. 끝이 아예 없어. 산도 뭐 그냥 다 일자야. 그냥 일자고 되게 운전하기 편하고 마을이 노래서 마음도 되게 편하고 되게 편안합니다. 여기 생각보다. 그럼 5시간 했는데 평소 5시간 했을 때 피 깎이는 거에 생각하면 거기에 피가 우리가 HP가 별로 안 깎였어요. 평소에 아직 한 3분, 평소에 한 3분의 1밖에 안 깎였어. 되게 특이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에머릴로라는 곳입니다. 에머릴로는 제가 저희가 가는 일정에서 중간부터 살짝 조금 더 온 정도? 여기서 지금 중간 기착을 할 거예요. 지금 2시 48분이고요. 뭐 사야 되지? 밥과 충전. 가자. 저 카우보이 같은 사람도 있다. 그러네. 와, 진짜 크다. 우리 과일도 하나 먹을까? 아, 우리 파인애플이랑 다 두고 왔구나, 냉장고에. 아, 나 맥주! 씨. 베이브루스도 두고 왔고. 맥주도 팠네. 다 두고 왔네, 냉장고에. 저 고기 먹고 싶어. 스테이크. 우리 고기 먹은 지 오래되긴 했어, 솔직히. 와, 크다. 개 크다, 개 커. 진짜 크다. 천장 봐.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 거야? 오케이. 야. I'm plugging. 오. 이것도 있네. 대박이다. 신기하네. 자, 쇼핑은 성공적이었는데 밥을 못 샀습니다. 외식해야지 뭐. 아니 뭐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이름들도 다 처음 들어보고 아니면 가기 싫은 거 이런 거라서 괜찮은 데로 가고 싶은데 말이죠. 이 차는 안에 침대가 있는데? 아, 대박이다. 와, 이렇게 대놓고 다니는구나. 그 길이가 되네. 저거다. 크래커 배럴. 물로 들어가? 외전입니다. 여기네. 여기. 와, 여기 제대로 찾아온 것 같다. 그치. Do you need a little bit more time? No. Can we get a grilled sirloin steak? How would you like it cooked? Medium rare. Medium rare, and you get three sides with that. The hash brown casserole? They're like baked sweet apples. Okay. You want any gravy with the mashed potato? Macaroni and cheese. And sweet whole baby carrots. Okay. Steamed broccoli? Yeah. Or chicken and dumplings? Do you just want the bowl of chicken and dumplings, or do you want sides as well? Anything else? That's it. Okay. If you need anything else, my name's Iris, and I'll be more than happy to help. But I'm gonna just grab the menus at your way. Thank you. So you're welcome. 야, 진짜 많이 물어본다. 알아서 시켰어, 내가. 다양하게.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 말고 제일 제대로 먹는 음식. 한번 왔어요. 여기 너무 남부라서 물론 더 내려가긴 합니다. 근데 진짜 사람들이랑 이런 게 너무 다르고 제대로 된 정통식 남부 스테이크 먹어봐야지. 여기 목장이 많아가지고 고기가 되게 싼 거 같아. 말이 안 되게 싼. 그래서 좀 일단 $20가 안 했지. 13불 그랬는데 나 그때 결제할 때 한번 제대로 보고. 난 그래서 100g당 13불인가. 그러니까. This is the chicken and dumplings. 야, 이게 여기 페이보릿이래. 스테이크 소스 필요해? Yeah. Okay, I'll bring both flavors. You'll enjoy. Okay. Okay. Thank you. 너 이거 먹고 싶다. 내가 이거.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아, 그래? 너무 햄버거만 먹었어. 그래, 맞아. 비교지. 텍사스네. 너무 맛있는데? 와, 먹자. 이것도 먹어볼게. 치킨 덤플링. 이건 무슨 맛이냐? 새콤새콤하지 않아? 나 잘 모르겠어. 자, 닭백숙을 고체로 만든 느낌이야. 맞지? 맞지? 정확하지? 얼마? $40. 고기 진짜 싸네. 여기 확실히 남부라서 소들이 많으니까, 목장이 많으니까. 아니 그래도 야, 이거 $40면 한인통에서 먹은 거다 진짜 싼 거야. 아니 50 얼마 나왔는데. 형 여기 아니야? 야, 이거 관리도 안 하고 그냥 풀이 이렇게 자라는 거 아니야? 또 준내 길다 저거. 미쳤다. 이 차 어디까지 있는 거냐고. 우리 한 8시간 반 온 거지. 3시간 37분 남았네. 지금 시간 6시 54분인데 400km 남았다.
서로 지금 말 안 한 지 꽤 오래됐고요. 형이 운전 좀 부탁합니다. 예. 괜찮지? 예? 한 시간만.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좋네. 그러게. 얼굴도 안 보고 있었거든. 스모크, 스모크 먹으러 가자, 스모크. 와, 커피 충전 좀 합시다. 커피 충전 좀. 헐. 아니, 8시 반까지인데. 예스! 내 소리 들었나? I need coffee. 그지? 여긴 다 크다 얘기하다가 앉아 재봤잖아. 아니 뒤지진 않아. 와이프만 완전 잘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와이프 얘기가 왜 나와? 아니 맞잖아.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결혼도 했는데. 그치. 와이프가 그거 보고 결혼했을 건데. 어? 어두워지고 있어요. 밤에 운전 안 해봤는데 미쳤다 우리. 난 솔직히 지금 운전이 무서워졌어. 왜? 어두워져서. 그지? 그리고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되게 어두워. 더 어두워질 건데, 그지? 근데 여긴 되게 또 빨리 달리고. 그러니까. 무서워졌어. 야, 근데 어제 진짜 거의 도착할 때 되니까. 진짜. 아예 안 보인다. 여기는 길 이름이 묘지길이야. 뭐라? Cemetery Road, 묘지길. 묘지라고? 묘지길. 어. 모른다고 또 막 하는 거 아니지? 아. 진짜 희한한 길로 가네. 산길로 갑자기 접어들었거든요. 아우, 좌회전입니다. 민가들이 막 보입니다. 와, 이런 집이네, 진짜. 진짜, 와, 대박. 우회전입니다. 찍히지도 않아, 이제. 아이고, 이딴 길로 갈 거죠. 여기 와서 해보고 싶은 게 저거였는데, 저쪽에서 있어야 됐는데. 저도 골프하기 하려고. 아니, 그 밤하늘의 별. 아. 아, 그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니, 근데 밤하늘의 별 보는 거는. 어. 진짜 좀 아니야. 왜? 밤에 나가는 게 그 우리한테 너무 손해야. 이거 막 옆에 하나도 안 보였어. 아까. 돈 달라스. 다 왔거든요. 지금 10분 남았습니다. 14km고 현재 시간은 10시 36분이에요. 하지만 한 시간이 더해졌기 때문에 우리 신체는 9시 36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근데 어저께보다 조금 어저께랑 비슷하게 피곤한 것 같고. 아, 근데 그저께보다는 덜 피곤해.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10시간 했었을 때보다, 그지? 왜냐면 길이 너무 좋았고. 시체 적응도 좀 된 것 같고. 맞아, 적응도 좀 많이 됐기 때문에. 근데 고생 많이 했어요, 마지막까지 지금. 이거 영환이가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컴퓨터가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USB-C가 꺾이면서 완전. 그 업로드 더 이상 안 되면은 영환 때문인지 아십시오. 예. 충성. 영환. 이제 일 안 하는 거야 그럼? 진행시켜. 더 쿠퍼 에어로빅 센터인데 들어가 봐. 와, 근데 되게 멋있다 근데 여기. 와, 여기 진짜 남부 저택 같은 느낌 진짜 오진다. 와, 씨. 호텔 맞잖아, 쿠퍼 호텔. 맞아. 사람이 없긴 한데. 들어서 내가 쳐볼게. 잠깐, 도착했네. 사람이 없긴 한데 제가 예약을 안 했거든요. 여기서 입장신을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메모리카드. 야, 오늘 진짜 카메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델러스랑 안 맞는 것 같아. 대박인 것 같은데. 와, 야. 와, 야! 와, 이거 너무 좋다. 여기 너무 좋다. 형, 오늘 여기서 1박 2일 할래? 야, 너무 싸고 너무 좋다. 와, 여기 앞에도 되게 좋은. 어제 잔디 병신이었네, 진짜. 영환아, 이거 뭐야, 여기? 여기 카펫인데 카펫도 개 깨끗해. 아, 근데 여긴 자체가 그냥 깨끗하고 좋아. 너무 좋아. 델러스, 씨. 근데 이쪽에 물가가 너무 괜찮다. 그러니까. 다른 방이 있어. 화장실 개 좋아. 오 마이 갓. 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원아, 화장실에 조명이 제일 좋거든. 잠깐 들어와. 아, 여기 존나 좋다. 아니, 왜 뻘짓거리는 거야, 우리 덴버에서?
비싼 돈 내고. 아, 근데 여기가 물가가 싼 것 같아 기본적으로. 스테이크도 그랬고. 너무 좋다. 엉덩이 어떻게 아프세요? 뒤질 것 같아. 저 꼬리뼈 없어졌습니다. 한국 가고 싶어 지금. 고생 많이 하셨고. 막판에 나 되게 그런 게 있었어. 뭔가 어제는 신경이 날카로워서 되게 좀 서로를 싫어하는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좀 뭔가 그 동료애 같은 거 있잖아. 이거 해내자 이러고 있지.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요 오늘은. 아 근데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난 막판에 이제 시티 들어와서 밤에 둘 셋 유바. 아 사실 다시 아, 네. 자 잠시 웃겨서 내서 들어와. 둘 셋 하면 유바 한 번. 튠 픽업 트럭이 튜닝해갖고 막 이만한 게 개 빨리 오는데 연달아 몇 대가 그런 게 되게 많았어. 어. 그런 트럭이 어우 막 진짜 서울에서 막 상경했고 처음 운전하는 막 그런 처음 바로 그거야. 맞아. 너무 무서웠어.